지난해 랜딩 카지노가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영업장 면적을 7배 가까이 확대했었죠. 올해 말 준공 예정인 드림타워에도 카지노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의회에서 카지노 이전을 통한 대형화를 막겠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봉 의원이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영업장 건물이 없어지거나 재건축할 때 또 대대적으로 수선할 때만 카지노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도민 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지노 대형화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가운데 6곳이 외국인 소유여서 수익이 증대돼도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어 적절한 규제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는 그 도박장만 내주고 카지노 수익은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 이렇게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카지노 업계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카지노가 컨벤션과 쇼핑, 엔터테인먼트와 연계한 복합 리조트로 육성돼야 할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벗어나 글로벌을 지향하는 발전적인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찬반 이전에 카지노 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러한 저 사회적 부작용 장치를 사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인전 그를 통해서 이 관광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카지노 조례 개정을 두고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자 이상봉 의원은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조례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